오늘은 구호즈 애들이랑 크리스마스 때좀 올라갈 것 같다 해가지고 미리 옷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아, 그리고 님들 하나 보여드릴 거 있어요. 짠! 아, 속바지 입었다고. 짜잔! 뭐야, 애들 왔다. 로키야, 너 내려. 내려와, 내려와. 아, 이거 못 내려. 나 이거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아니, 이거 내려와, 이거. 그러니까 나 그거 설정을 그거 안 했어. 아니, 너 키 커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키커 보이고 야, 그럼 나 여기까지 올라가. 나 여기까지 가. 난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난 여기까지 너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반지야, 봐봐. 잠깐만. 이뻐요. 뭐 어디 던지는 거야? 아, 왜? 아, 하지 마! 아니, 보지 마! 아니, 엉덩이 없어. 야! 야, 미쳤냐고. 근데 우리 이렇게 모인 김에 여기다 사진 한방 찍고 시작할까? 우리 근데 사실 이렇게 사진 하나가 없더라고. 오, 크리스마스 트리. 오, 진짜 크리스마스 데이트 분위기인데 지금? 찍어드릴게요. 미스터리 셀러.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모른 채 직접 해당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파인 물건은 말이죠. 이게 진짜 엄청난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이냐? 효도 상품입니다. 부모님이 선물할 수 있는 굉장한 효도 상품이고요. 부모님이 이제 두 분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유독 누구에게 입히고 싶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많이 착용하시나요? 저는 아직 나이가 들어서, 아니, 나이가 들지 않아서 착용하는데. 방송에서도 사용해주실 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저는 데일리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데일리? 저는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한번 착용해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데, 단주님이 썼던 거 제가 한번 써봐도 될까요? 아, 그거는 조금 곤란한데,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이잖아요? 그쵸. 이럴 때 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보온력까지 뛰어나고, 나 원래 119,000원이지만, 49,900원에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 옷 재질이 뭔가요? 나일론이에요. 나일론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일론이 아니라, 이태리 수입품입니다, 이태리 수입품. 명품이에요, 명품. 저 사겠습니다. 아! 저희 아빠가 좋아할 것 같네요. 제가 판 제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팔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쵸. 무조건. 저는 하루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쓰거든요. 아, 너무 많이 쓰시는 게 아닌가. 이걸 어디에 쓰죠? 어느 부위에? 이걸 이제 입에다 쓰죠. 입에다 쓴다는 게 뭐 바르는 건가요? 먹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입 안에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처음 배운 사람은 누굴까요? 선생님일까요? 뭐 부모님일까요? 부모님한테 배우죠, 보통. 혹시 부모님도 즐겨서 사용하시는지? 아, 저희 부모님 매일매일 쓰십니다. 입에다가요? 네. 부모님 손잡고 빨리 건강검진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죠. 재료가 뭔가요? 플라스틱. 그걸 입에다가 넣어준다. 맞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 사회생활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이 아이템이에요. 부장님이나 회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품으로서 만약에 내가 신입사원이다 하면은 꼭 필요한 이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일탈용품일까요? 일탈용품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왜냐하면은 약간 선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계속 직장 상사님한테 자꾸 선물을 네. 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나 네. 이거를 드릴 때 직장 상사님께 뭐라고 말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지.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고 자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선물을 하면 그러면 단독님 이거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용을 해보셨다면 몇 살부터 쓰셨나요? 저는 이 제품을 19살 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주변에서 쓰시는 분들을 네. 많이 봤나요? 야,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호즈 친구들한테 선물을 한 번씩 해드렸어요. 저 언제야? 저희 받은 적 없어요!
혹시 네. 직접 상사님께 이게 선물을 드리는 이유가 진급을 위한 선물인지? 그게 좀 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상사한테 선물하는 이유 뭡니까? 다들 잘 보이려고 선물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올라가 이거 논란이 있겠는데? 단지 논란이 있겠는데? 저는 야망력이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만약에 진짜 회사원인데 승급하고 싶다? 바로 그냥 윗사람들한테 다 선물 드립니다. 저 이거 단주님께 써도 되나요? 저는 환영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쓰기 때문에 진짜 저한테 마음껏 사용해 주셔도 돼요. 정답은 소감이에요. 네, 직장 상사님께 야망요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상품을 학생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공부도 잘 되고 직장인들도 스트리머분들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방송 중에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비방용으로 가능한 건가요? 방송 중이라면 꼭 이렇게 캠을 켜고 보여주면서 오늘 뭐 컨텐츠는 이겁니다 하면서 완전 화제일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 논란을 이제 화제거리로 만들어서 아 저기도 야망녀네. 그 야망녀로서 약간 탐나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맛도 좋고 맛이 좋아요? 네 저는 가끔 밥 먹어요. 네. 밥을 먹는다고요? 거기다가? 아 밥이랑 만약에 방송에서 이 제품을 네네. 정말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저도 5만 개 소개해드릴게요. 어, 저는 10만 개요. 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물품이군요. 네네네. 이렇게 가족이나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어떠신지. 가족끼리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가족끼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 집이지 않습니까?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무슨 방에서 쓰면 제일 좋을까요? 테라스에서 사용하고 싶어요. 테라스요? 아 전망 좋네요. 넓은 도시들 사람들 보면서 이제 이거 한번 써주면서 오늘 하루에 이제 힘들었던 일을 여기 이 물건을 이제 이렇게 쓰면서 푸는 거죠. 결이님 저 사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결이님 야 저건 사줘야 돼. 결이 봐. 테라스를 보면